안녕하세요, 포크넥스입니다. 이번에는 겨울 산행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풍경을 볼 수 있을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오늘 산행 코스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산행은 진곡에서 출발해 노인봉을 거쳐 소금강 계곡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진곡에서 노인봉까지의 거리는 3.9km, 표고차는 341m여서 노인봉 정상까지는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노인봉 이후 구간은 아름다운 폭포와 소금강의 멋진 계곡을 즐기면서 산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산행 거리는 15km, 일반적으로 7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는 산행 진행하는 방향에서 대략적인 거리와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산행을 시작하는 오대산 국립공원 진곡의 탐방지원센터에는 이렇게 안내도가 있고,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 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계단으로 된 길이 나오는데요. 위쪽에서는 이렇게 시원한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단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편안한 산행길이 이어집니다. 조금 더 진행하면 이렇게 고원지대가 나타나는데요. 이곳은 지형 기복이 심하지 않은 고비 평탄면 지대인데요. 탁 트인 풍경을 보면서 걷는 기분이 정말 상쾌합니다. 이곳을 지나게 되면 오르막과 데크 계단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가볍게 몸을 푼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산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데크 계단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경사가 조금 더 가팔라지는데요. 뒤를 보시면 이렇게 안전 쉼터가 있습니다. 겨울에 산행하실 때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앞서 걸으시는 분처럼 땀이 나지 않게 천천히 산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곡에서 1.5km 정도 진행하면 오르막이 조금 완만해지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산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이 길을 같이 한번 걸어보시죠.
looking up and counting every star with you. 이제 노인봉까지는 600m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노인봉 산거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의 해발고도는 1286m이고 노인봉 정상까지는 고도를 52m만 올리면 되는데요. 이쪽이 소금광 계급으로 하산하는 길이고 반대쪽은 진곡에서 걸어온 길입니다. 그럼 노인봉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노인봉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정상석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나타납니다. 이제 노인봉 정상석에 도착했는데요. 그럼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안내판에서 노인봉 이름의 유래를 볼 수 있는데요. 멀리서 보면 우뚝 솟은 화강한 봉우리가 백발노인 같이 보인다 하여 노인봉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조망 가능한 주변 산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 멀리 소황병산과 황병산, 그리고 그 너머로 용평 리조트의 하얀 스키 슬로프가 보입니다. 정상석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몸이 휘청휘청합니다. 이곳은 블랙야크 백대명산 인증이 가능한데요. 이곳에서 인증사진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시기 전 노인봉 정상석 뒤쪽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인봉 정상에서 내려와 소금관 계곡 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무인대피소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비상구조함과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이후 구간부터는 급경사 하산 구간이 이어지는데요. 길이 좁고 다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산행 중 전화가 되지 않은 구간이 있으므로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나무 토막으로 된 계단이 나오는데요. 아래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낙엽폭포 위쪽 구간인데요.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갑자기 발이 쑥 빠지는 구간이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스틱을 사용하면서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곡이 시작되는 구간인데요. 계속된 강추위에 물이 모두 얼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낙엽폭포 쪽으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소금강계곡 첫 번째 볼거리인 낙엽폭포에 도착했는데요. 얼어붙은 폭포가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매군대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해발 600m 지점까지 도착했는데요. 백운대로 가는 길에는 광폭포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 계곡도 모두 얼어 있는데요. 여름에는 얼마나 시원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제 광폭포를 지나 백운대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조금 깊은 계곡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지리산 뱀사골 계곡 느낌이 나는데요. 잠깐 지리산 뱀사골 계곡의 여름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제 백운대까지는 300m 정도 남았는데요. 잠깐 점심을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횡성 휴게소에서 사온 도넛 두 개와 커피입니다. 부드럽고 달달해서 산행 시 간단하게 먹기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백운대까지 도착했는데요. 백운대에는 넓은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작은 돌로 받쳐진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제 만물상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계곡 탐방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계곡 위로 솟은 기암과 하늘로 곱게 뻗은 소나무를 보면서 같이 한번 걸어보시죠.
Days get longer, the nights grow colder, and lonely shoulder when you're not around. Tell me, do you want me right now? I don't wanna wait to find out. I need you to love me light down tonight. Will you love me till the sun goes down?지금 이곳은 두 계곡이 만나는 곳인데요. 얼어붙은 계곡을 아주 가까이에서 걸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실 때는 이곳 풍경이 여름에는 얼마나 더 멋질지 상상하면서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발 394m 지점에 도착했는데요. 구령폭포까지는 500m 남았습니다. 진행하시다 보면 이렇게 입산통제소를 지나오게 되는데요. 이 다리를 지나게 되면 구령폭포가 나타납니다. 이곳에는 9개의 크고 작은 웅덩이가 있는데요. 9마리의 용이 하나씩 차지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제일 마지막 9번째 폭포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올라가서 8번째 폭포를 둘러보겠습니다. 폭포가 모두 얼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 얼음 아래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7번째 폭포와 그 상단은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요. 특정 기간에만 탐방이 가능하므로 오대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확인 후 탐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동하시면 구령폭포에서 흐른 물과 낙영폭포에서 흐른 물이 만나는 지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당 앞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잠시 구령폭포의 사진을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식당 앞이 나오기 전 안내도에서 현재까지 진행한 코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산행의 마지막 코스인 식당 앞을 보고 가겠습니다. 식당 앞은 1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대형 너럿방인데요. 예로부터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기 좋은 곳이라 하여 식당 앞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금강사 쪽으로 이동해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연화담이 나오는데요. 연화담은 폭포 아래로 물이 떨어지는 모습이 연꽃 봉우리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골이 깊은 소금강 협곡 풍경을 뒤로하고 오늘 산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종 목적지인 주차장까지는 1km 더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대산 국립공원 서울금강산 문서를 지나면 이렇게 안내도가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변 지형과 오늘 진행한 코스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산행 후에는 깔끔하고 깨끗한 식당가에서 식사와 휴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식당가를 지나 자동차 야영장에 도착했는데요. 앞에 보이는 식당가 주차장에 있는 대형버스는 주차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